영체체험담 사랑뿜뿜 지니님 사연입니다. 올해 2월부터 헤라TV를 보기 시작했고 4월에 마음깨우기 명상에 한번 참여했다. 현재 생후 9개월 된 딸이 있고 뱃속에 8개월 된 아들이 있다. 이런 환경 탓에 마음깨우기 명상을 가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경기 마음쇼를 다녀오고 너무 충만한 경험을 했다. 마음쇼 당시에는 생식기가 저릿저릿 느낌만 조금 있었다. 가슴에서 미세한 꿀렁임이 있었지만 확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면서 갑자기 생식기로 뭔가 꿀렁 슈 들어오더니 오르가즘이 한번 느껴지고 그게 가슴까지 슈 타고 올라오더니 가슴에서 온몸으로 바깥을 향해 슈아 퍼졌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충만하다. 이게 우주의 오르가즘인가? 우주와의 섹스. 와, 황홀하다는 표현이 정말 맞구나. 사실 영체체험담을 많이 봤어도 직접 와닿지가 않았었다. 처음 마음깨우기 명상 참여 후 헤라님 힐링 세션을 받고 집에 와서 꿈을 통해 영체를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생식기 부분이 뭔가 막혀있는 걸 세게 뚫는 기분이 들었고 골반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오르가즘이 세게 느껴졌었다. 근데 그 첫 영체 경험은 얼떨떨해서 반신반의한 채 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열려서 그랬는지 꿈에서 꿀렁 하고 슉 들어왔다. 너무 신기하다. 영체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또 꿈에서 딸아이가 기다가 바닥에 코를 박았는지 코에서 검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오고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도 않고 나 역시도 같은 먹물 같은 검은 코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꿈을 꾸었다. 나쁜 기운들이 코로 나가는 거였나. 너무 신기하다. 앞으로 출산 후에는 못했던 연단도 운동도 몸치운도 더 병행해서 대인공포, 근심 걱정, 불안을 없애고 싶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좋아진 나라서 감사할 따름이다. 수행하시는 모든 도반님들도 영체 체험하셔서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라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